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한국과 일본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시기는 1912년부터 26년까지의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일본의 다이쇼 천황이 재위 기간에 일어난 민주주의 경향의 정치사회 문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일본이 천황이 바뀌었지. 메이지 천황이 이 메이지 유신이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딴 건데 메이지 천황이 1912년에 사망하고 다이쇼 천황이 되는데 이때 일본이 어느 정도 민주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사회가 자유화되는 그런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배경이 뭐냐? 우선 당시 일본 경제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1차 대전으로 호황을 맞았고 경제가 매우 발전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도시화와 공업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니까 노동조합 결성이나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하는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시기에 대중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야. 그 대중운동의 종류 중에 하나가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활동은 대중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거지. 어떤 요구가 나오냐면 보통 선거를 요구합니다. 보통 선거는 뭐냐? 선거권을 줄 때, 투표권을 줄 때, 나이 이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걸 보통 선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있지. 남녀 뭐 노소는 따지지만 남녀를 불문하고 재산이 얼마다,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다 상관없이 몇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고 모두 한 표씩 행사하게 만들지. 근데 당시 일본이 그러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선거 요구운동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결국 1925년에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 말엽에 25세 이상의 일본인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보통선거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일본의 선거법 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원래 선거법이 나이 제한도 있지만 국세 15인 이상 납부는 국세라는 건 재산을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만 그중에서도 남성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일본이 선거법을 처음 만들 때총 인구 1.1%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선거법이 계속 개정이 되면서 재산 조건이 완화가 되지, 처음에는 15엔 이상 납부하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다가 10엔 이상 납부를 하면 된다. 3엔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다 25년이 되면 이런 국세를 얼마 내야 된다, 이런 재산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남자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물론 한계는 있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이 보통 선거라는 건 남자에게만 적용이 되죠. 여성한테는 아직 투표권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남성의 한 해서는 재산 조건이 사라진 보통 선거가 실시가 되고 있다. 큰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 과정만 봐도 굉장히 투표권자가 늘어났다라는 거지. 어차피 100%는 못 돼요. 왜냐하면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투표를 못 하잖아. 100%될 수가 없고 지금 같은 노령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인구의 그런 피라미드는 그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남성에 한정된 보통 선거가 실시됐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당시 일본은 그 전까지는 군벌로 이루어진 번벌 내각만 계속 성립이 됐어. 근데
이 당시 정당 정치가 성장해서 최초로 정당 내각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1918년에 일본의 최초의 정당 내각이라고 불리우는 하라 다카시 내각을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그럼 번벌 내각은 도대체 뭐냐? 자, 이 일본은 입헌군주제가 헌법에 되어 있고 내각이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각이 원래는 선거를 해서 가장 많이 의원을 배출한 정당에서 내각을 구성을 하고 정치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는 군인 세력 그 중에서도 조슈번 출신의 군인들이 정권을 계속 장악하는 데서 유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번 출신 뭐 중간에 껴줘봐야 뭐 사스마번 뭐 이런 출신들만 총리를 계속 장악을 하고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갖고 누굴 뽑는 게 내각 구성에 별로 영향을 안 준단 말이야. 자기네들끼리 짝짝꿍 해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러한 번벌 정부에 대한 반발이 다이쇼 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되지.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이런 자유주의 운동이라든지 대중의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번벌 정부에 대한 비판은, 번벌 내각에 대한 비판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자와 유키오라는 사람인데, 일당이 되면 뭐 하냐 이거야. 어차피 내각은 군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912년에 1차 호헌운동이 일어나고, 1918년 쌀 소동이 일어나면서 최초의 정당 내각이 성립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호헌 운동과 쌀소동이 뭔지 알아야겠지? 호헌 운동은 뭐냐? 1912년에 또 번벌 내각이 조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주요 야당과 수만 명의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계속 이 번벌들만 정치를 해먹냐. 못 참겠다.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번벌 내각인 가스라 내각이 붕괴가 돼서 민중들의 힘을 실감을 하게 됐고, 또 1918년에 쌀값이 폭등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니까 이 생활고에 반발한 민중들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저항을 울려요. 저항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쌀값이 얼마나 올라갔나 했더니 거의 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반년 만에 쌀값이 거의 한 두세 배 올라가게 되잖아. 100년 전이니까 100년 전에는 이 쌀이 훨씬 더 중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 쌀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쌀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민중들의 대중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당연히 쌀값이 이렇게 폭등한 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여전히 번벌 내각은 유지가 되고 있었어. 결국 번벌 내각이 붕괴되게 되고, 이제 민중들이 번벌 내각,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당시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물러나고 또 다른 번벌 출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건 도저히 용납하지 않겠지. 그래서 최초의 정당 내각인 하라 다카시 내각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정당 내각이란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총리가 돼서 바뀐 게 뭐냐? 자, 이런 겁니다. 당시 하라 다카시 내각은 일단 총리 자신이 번벌 출신이 아니었고 민간인 정치인 출신이고, 그리고 내각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듯이 주요 장관들로 이루어진 것을 내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각에 임용된 사람들, 주요 장관들이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이 아닌 정당 소속 인물로 임명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내각이라는 거.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번벌 출신들이 총리를 장악하고 총리만 한게 아니고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도 다그 번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투표를 하고 정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줘도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라 다카시 내각은 몇몇,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육군 대신과 해군 대신, 그리고 외무 대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신을 정당 소속 인물로 임명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강 내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총리가 또 암살을 당해 하라다카시가 암살이 됐는데,
암살단 이후에 또 기존을 중심으로 한 내각이 춘범되었어. 이것도 역시 정당 내각이라고 볼수 없는데, 1924년에 2차 호헌 운동이 전개돼서 정당 정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최대 당을 구성한 제1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정리해 봅시다. 기간은 다이쇼 천황이 제의한 1912년부터 26년, 편의상 20년대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는 이 시기입니다. 배경은 경기 호황으로 인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민중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죠. 주요 사건은 1차 호헌운동, 쌀소동, 2차 호헌운동, 보통선거법 제정, 뭐 이런 일들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의의는 뭐냐? 정당 정치가 확립되고 민주주의에 가까워졌다. 자, 하지만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통선거법이 통과되었는데 동시에 뭐가 통과가 되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운동의 확대를 제한합니다. 치안유지법은 주 표적이 뭐냐면 사회주의를 표적으로 삼아. 제1조를 보면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회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게 왜 문제냐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잡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일본에서 이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돼서 일제시대 사회주의 운동가들 많이 잡아갔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반공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 잡아가는 게 너무 당연시됐기 때문에 우린 잘못 느끼지만 사실 이건 불자연스러운 악법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선거제도라는 것이 실시가 되지만 한계가 존재하지.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시대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 자, 그 사회주의가 1920년대 한국에도 확대가 됩니다.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20년대 직전인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 사회주의가 이제 막 퍼져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 또그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에서 식민지 약소민족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여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뭐 지금이야 사회주의가 실패한 체제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사회주의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1920년대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자유주의 사조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통치가 어느 정도 좀 풀어지는 경향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이 됐지. 그래서 결국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면서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사회주의 운동가들 다양한 활동을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럼 총독부는 어떻게 했을까? 아까 봤던 치안유지법이 조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지. 일본 사람이 사회주의를 해도 탄압을 하는데 뭐 조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총독부에서 검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사회운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총독부의 대응은 무엇이냐? 민족운동 세력 중에서 자기네들과 협조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대신 자치를 추구하는 민족운동 세력을 지원해서 이 민족운동을 분열할 것을 유도하게 되지. 그래서 당시 일본과 타협했던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자치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자치론을 요약하자면 이거야.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독립 포기하자. 일제가 독립을 시켜줄 리가 없잖아. 차라리 일제와 타협을 해서 자치권이라도 얻어내자. 이게 바로 자치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당연히 자치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민족주의자들이 분열하는 계기가 되지. 당연히 민족주의 운동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자치론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건데, 자치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일제 통치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야. 협력을 해야 일제가 자치권이라는 것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게 만들려면 우리는 너희들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자치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독립 포기, 자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가 아니고 결국에 일제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가 분열되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일제에게 탄압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1927년에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를 창립을 합니다. 이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죠. 60만세 운동이 중요한 계기가 됐고, 정웅회 선언이 발표되고, 뭐 이런 것들은 한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조직된 신간회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각 지회 중심으로 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식민 통치를 규탄하고, 또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것은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이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키우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죠. 물론 일제의 방해로 시행되지 못하고 신간회는 1931년에 해소되기는 합니다. 또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의열투쟁이라고 해서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있었어요. 먼저 의열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의열단은 1919년에 김원봉, 윤세주 등이 결성을 하고 비밀조직이고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테러활동을 주로 벌였던 단체지. 그러면 이 의열단이 자신들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정당화를 시켰느냐? 신채우가 쓴 조선혁명선언이 바로 의열단의 활동 지침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이거야.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열단이 먼저 파괴활동에 앞장서서 민중의 폭력적 혁명을 유발시키겠다. 이게 조선혁명선언의 핵심 주장이고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폭탄을 던지는 이런 활동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자, 또 다른 단체는 한인애국단이죠. 이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김구가 결성을 하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931년 1월에 이봉창 의사가 천황에게 폭탄 투척했지만 터지지 않았지. 그리고 그 직후 1931년 4월에 일본이 이 사건과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상하이를 점령했는데, 이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상하이 점령 기념 퍼레이드를 하는 상하이 점령 기념 퍼레이드를 하는 일본군 순회부에게 폭탄을 던져서 다수의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시키는 일이지. 그래서 특히 이 윤봉길 의사의 의열 투쟁은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